안녕하십니까, 마초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해삼 종류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해삼 종류는 또 거의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된다 보시면 되면, 뭐 청삼, 흑삼, 그 다음 백삼, 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흔히 제일 고가인 홍삼, 뭐 이렇게 몇 가지 나눠지는데, 실제로 홍삼 같은 경우에는 남해보다는 좀 동해 쪽이 좀 많이 잡히신다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뭐 홍삼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리뷰를 하는 거니까 일단 끝까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해삼은 유협을 느꼈을 때 이렇게 내장을 다 줘버립니다, 저한테. 근데 이 고노와다라고 이제 일본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딱 여기까지, 이건 내장이고, 얘네들을 먹으면은 굉장히 고소한 맛도 있지만은 굉장히 또 담백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오늘은 또 요것도 리뷰를 할 거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얘는 뭐 내장을 손질할 필요도 없겠네, 지가 다 싸먹어 갖고. 와, 이건 정말 맛있는데, 제일 맛있는 거예요, 해삼에. 자, 이렇게 해삼 같은, 이제 해삼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홍삼은 좀 있다 하고, 해삼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똥구녕, 그 다음에 여기가 주둥이를 두 개 다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에 내장을 쭉 빼버려야 되는데, 방금 얘는 혼자서 놀래가지고 혼자 벌써 이미 다 내장을 다 싸버렸기 때문에 내장을 안에 걷어낼 게, 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흙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으로 좀 잘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자기 스스로 내장을 다 싸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특별한 게 없다 보시면 됩니다, 안에. 그래도 잘 살아, 얘네들은. 재생력이 굉장히 강한 애기입니다. 해삼의 철은 10월에서 11월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이 될수록 얘네들은 값어치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노란 애들도 고노와다라고 부릅니다. 얘네들도 해삼마다 다 색깔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놓겠습니다. 자, 싱싱한 해삼을 고르는 방법은, 얘네들이 만졌을 때 막 이렇게 팍 웅틀어들긴 웅크러드는데 이 돌기들이 선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제가 일부러 안 좋은 걸 하나 갖고 온 건데, 얘는 보시면은 흐리멍텅해요, 얘네들은. 이게 그만큼 살도 얕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자, 홍삼은 이제 홍삼을 손질할 건데, 홍삼은 해삼보다 몸값이 훨씬 비싸다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이빨이 좋아야 돼, 얘네들을 먹으려면. 자,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데가 여기가 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항문. 네,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잘라내시고 이렇게 다 쏟아버리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회를 떠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짭짭한 맛이 싫어서 안에 내장을 싣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라 뭐 어떻게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가위로 자르면 좋은데. 홍삼 같은 경우는 해삼보다 조금 더 작게 썰어 주셔야 된다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너무 땅땅하기 때문에 좀 더 작게 썰어 주셔야 됩니다. 자, 해삼은 홍삼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기 때문에 좀 크게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빨이 안 좋은 분들은 이걸 또 이제 데쳐서도 드시는데, 저는 데쳐 먹는 거는 또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센 거는 센 걸로 먹어야 돼. 대한민국 모든 수산물을 리뷰하는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해삼 종류를 이제 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해삼의 종류들이 몇 가지 나눠집니다. 자, 청삼, 흑삼, 홍삼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데, 얘들이 이제 다르게 생긴 이유는 먹는 것 차이에 따라서 좀 색이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자, 바닥에 흙이랑 누기농물 같은 걸 먹는 애들은 흑삼이랑 청삼 뭐 그런 거를 보시면 되고, 그다음 해조류 중 홍조류를 먹는 것을 갖다가 홍삼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홍삼이랑 해삼은 확실히 둘이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드시고 싶은 거 한번 드셔보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매일 먹는 건 아니니까. 자, 먼저 해삼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삼은 바다에 이제 인삼이라 그래가지고 그만큼 몸에 좋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은 실제로 철이 아닙니다. 한 10월에서 11월이 철이라 보시면 되는데, 얘들이 고수온으로 올라갈수록 살이 많이 물러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근데 지금이 또 제일 비쌀 때가 돼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이 또 제일 비쌀 때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맛은 또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닌데, 자,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겨울 해삼보다는 여름 해삼이 살이 조금 식감이 좀 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식감도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도 너무 땅땅한 건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또 이제 색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해삼 자체는 저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홍삼을 먹어볼 겁니다. 홍삼 같은 경우는 해삼보다도 아까 말했듯이 홍삼보다 훨씬 더 귀한 또 애기이기 때문에 얘는 또 단가도 좀 셉니다.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삼과 홍삼의 차이를 뭐 이렇게 말하려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 홍삼은 해삼보다도 훨씬 더 육질 자체가 훨씬 더 좀 부드럽다고 보시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오돌 해삼 오돌토돌한 맛이라 그러면은 얘는 씹었을 때 좀 쫀득한 맛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달달한 맛이 있다 그래야 되나? 맛이 좀 이상하네.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저는 홍삼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삼 같은 경우는 이제 암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을 저하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해삼은 수산식품 중 유일하게 또 칼슘과 인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성장기 어린아이들 골격이나 치아의 건강에 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기미 주근깨를 제거하는데 또 피부 미용에도 또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리고 해삼에 들어있는 푸코스라는 성분이 지방을 좀 낮춰주고 혈압을 좀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숙취 해소에도 또 굉장히 좋다는데 저는 좀 이따가 또 술 먹을 일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술을 먹지는 않겠습니다. 또 뭐 칼로리가 낮아가지고 다이어트 식품에 좋다고 하는데 이 바다 생선들이 다 그렇습니다. 칼로리는 대부분 다 낮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 식품에 다 좋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이어트 할 때 먹겠습니까?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자, 조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삼 종류. 아이씨, 젓가락. 아, 안 돼. 손으로 먹어. 손으로 먹어. 아, 젓가락질을 잘 못해서 탈이요. 확실히 지금 해삼들이 연해. 근데 바다 향은 해삼이 훨씬 많이 납니다. 바다 향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좀 짭짤한 맛이라고 보셔야죠. 오. 맛있어. 자, 그 다음에 해삼에서 제일 맛있는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해삼.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고노와다라고 부르는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냥 내장, 내장이라 그러겠는데 우리가 또 하도 오래전부터 부르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기다 그냥 참기름만 살짝 쳐갖고 먹으면 굉장히 맛이 있는데 얘 본연의 맛을 느끼려면 참기름을 넣으면 안 됩니다. 안 넣어도 얘는 충분히 고소해요. 자. 얘들이 제일 고소하다 보면 됩니다. 얘로 양념장을 만들어 가지고 뭐 광어라든가 일반 회들을 또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자, 해삼을 애로부터 이제 바다에 이제 인삼이라고 불렀는데 이 싼 가격에 몸에 좋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한 번씩 뭐 굳이 횟집을 가지 않아도 이건 뭐 시장 가면 다 파는 거니까 꼭 찾아서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